스님처럼 입고 계신 분. 아, 정말요? 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선생님. 어, 와, 아, 저, 아, 진짜. 와. 아, 진짜 맨발로. 와, 와, 와.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 아니, 선생님. 왜 맨발로 이렇게. 아,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저희 한번 잠깐 저 괜찮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자. 아, 소개를 좀 아, 그렇죠. 좀 해 주시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경기도 비봉고등학교에서 윤리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하고는 방과 후에 인문학 아카데미로 같이 책 읽고 또 문화예술 체험하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이제 그 쌤과 같이 이렇게 좀 뭐 같은 반 이게 아니고 네. 동아리처럼 이렇게 좀 함께 활동을 네, 하는 그런 네, 아~ 학교 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여기 지금 근처에 은행이 없는데도 은행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니시는 편이세요? 그러려고 하는 편이죠. 아, 근데 네. 이렇게 좀 맨발로 좀 다니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날이 너무 좋고 예. 흙길을 밟고 싶었으나 경복궁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 북촌 쪽 오면서 네. 가로수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요? 그때 좀 고민을 했어요. 아, 은행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은 모르셨구나. 네.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좀 나에게 요 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 보는 거예요. 아,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을 보실 수 있다고요? 사실은 맨발로 걸으면 좀 조심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다칠까 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제가 오랜만에 책을 해봅시다. 그 질문 좀 제가 좀 많이 했거든. 네. 책은 혹시 왜 읽어야 되나요? 책은 자신과의 대화이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죠. 오늘 다른 사람 중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네. 네. 책은 왜 읽어야 됩니까? 세상을 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기보다는 네.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아~ 내가 가볼 수 없는 내가 꿈꾸는 곳을. 요즘 무슨 책 읽으신지 여쭤. 아, 요즘 뭐 무슨 책을? 정재승 교수님. 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있어. 그 열두 발자국. 그 책은 뭐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책이요? 네. 누군가의 생각을 날까 훔쳐보는 것 같다는 생각. 또 훔쳐요? 또 훔쳐요? 자기야. 최근에 그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이동물을 네. 읽다. 저건 무슨 책입니까? 말해도 됩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느낌은 딱 집에 인테리어로 좋거든요. 제 거실에다가 이거 딱 올려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네. 아. 지금 학생들하고 읽고 있는 건 일리아스 읽고 있거든요. 일리아스요? 그거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아, 일리아스? 네.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 아, 알아요? 아, 그 그리스... 천문학. 그리스 호메로스의 아, 아 호메로스 네. 신 아니에요? 신? 호메로스 신. 신. 네. 신, 신. 아, 선생님 화나. 약간 좀. 신. 어, 선생님이 네. 호미 뭐 이거에서 조금. 아. 어, 요거는 어떤 책입니까, 선생님? 이거 정말. 조선시대 문장가 이동무라는 아. 사람이 평생을 책과 함께 살다가 산 사람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뭐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자기 삶을 음미하며 사는 건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접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네. 이제 저는 또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저희가 진짜 오늘 이거 잘 왔네요. 명사 한 분을 보셨네요, 저희가. 아, 사실 그 이거 뒤에서도 말할 때마다 이렇게 탁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주옥같이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야, 선생님은 최초 아닙니까, 저희가? 선생님은 최초시죠. 네.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ATM 기계에 가서 바로 뽑아서 오시라 만약에 100만 원을 네. 타시면 네. 어디에 쓰실? 아이들하고 책 사야죠. 아, 책 사.